지금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열쇠가 뭐야, 뭐야, 뭐야 그러셨잖아요. 내년 총선에 열쇠 누가 쥐고 있는 거야 그랬잖아요. 제 생각에는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의 전망을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럼 총선의 전망은 어디에 달려 있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그 제가 한번 시점별, 시간별로 한번 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최후 진술 때 이재명 대표가 그 목맨 소리로 사정사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애걸이죠. 딱 하나만 부탁하는데 방어만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구치소에 가면 그 조그만 방에 혼자 있으면서 검사 수십 명이 덤비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겠냐.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 받을 텐데 판사님 결정이 저의 운명을 결정한다. 구속을 면해서 방어하게 해달라고 목맨 소리로 이제 애걸복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놀라운 분이죠. 놀라운 하나의 그, 저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 좀 됐고 대선 후보를 치는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한 커다란 정치 세력의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런 지도자가 영장 판사 앞에서 이렇게 목맨 소리로 애걸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이분은 본인의 그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듯이 그렇지만 또한번 놀란 거죠. 진짜 이분한테는 놀랄 점이 정말 끝도 없이 계속 나와요. 화수분, 화수분. 끝도 없이 하나씩 계속 나와요. 정말 놀라운 분이라고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생각을 했어요. 당당하고 굳센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애걸도 할수 있고. 그런데 이게 먹혔냐? 저는 먹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그 판사의 그저그 영장 기각 이유를 보면 다른 거 아무것도 볼거 없이 이거잖아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안할 거다라고 얘기했어. 이거 보세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이화영 재판 보세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증거 인멸 위증 교사를 밥 먹듯이 권력을 이용해서 한 아주 악질적인 행태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 판사의 판결을 보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또 소명이 됐다고 봤어요. 위증 교사를 하는 인간이면 증거 인멸에 염려가 없다라고 판결한 것은 한마디로 앞뒤가 안 맞는 사유죠. 합니다. 이 판사의 사유는 유감이다. 말이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는다. 지 말, 저 판사 자신의 그 사유서 안에서 그 앞뒤가 안 맞는데,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판사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는 저 승복한다. 그 승복한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거예요. 이 한동훈 저 장관하고 이분이 저 검찰총장, 이원석이라는 검찰총장이죠. 이두 사람에 대해서 기자들이 막그말 그대로 도어 스태핑을 했잖아요. 출근길을 막아서면서 한동훈 장관한테 뭐라 그랬냐? 수사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물었을 때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동력은 필요 없다. 시스템이 동력이다. 너무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 사법 시스템에 그 맞춰서 수사를 하고 죄를 밝히는 것이 바로 동력이다. 정치적인 동력이 없어도 시스템으로 이걸 동력 삼아서 수사하는 본질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람 너무 맞는 얘기 한 거죠. 그 검찰총장 얘기 들어볼까요?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말을 차분차분하게 잘하더라고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수사들은 다이 정권이 시작하기 전부터 문재인 정권부터 진행됐던 수사다. 근데 무슨 표적 수사냐?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변질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검찰이 본질에 맞게 할 거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 절차 속에서 사건 관계인도 권리를 주장하고, 마찬가지로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미리 정해놓은 사법 절차 틀 안에서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판사, 유판사의 그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 많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돼서도 안 되는데 야당 정치인, 야당 대표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점잖게 유감을 표시한 겁니다. 그 사건 관계인 이재명 또 이 사법 절차라는 틀 안에서 법 지키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물론 우리 검찰도 그 절차의 틀 안에서 수사하겠다. 제발 좀 제대로 좀 하자. 우리부터 제대로 하겠다. 이 두 사람이 참 그 차분하게 얘기를 잘했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말이 굉장히 본질적인 면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찌 됐든 본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야당 대표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죄가 있음을 검찰은 확신하고 있고, 그걸 재판에서 낱낱이 밝혀서 죄 지은 자는 책임지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인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구속영장은 한 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구속영장을 그 발부를 했다면 이재명이라는 아주 그냥 걸출한 기회주의자가 그 증거인멸을 하는 것을 잘 막을 수 있었겠지만, 판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저 구속 안 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닌 거죠. 더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은 수사 열심히 하겠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지금은 민주당이 아주 공세적인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외신입니다. 영국 언론이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의 야당 지도자가 그 구속을 겨우 면했다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는데, 보시면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해서 그 이 영국 언론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는 야당 그 지도자들이 감옥에 자주 갔다. 군부 독재 때.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이 감옥에 보낼 뻔한 게 누구냐면 야당 국회의원들이다. 이재명을.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왜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려고 결정을 했다는 거냐? 왜 이재명을 감옥으로 보내고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서 질까봐.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지도체제 안에서 이 사람을 얼굴로 내세웠다가 총선에 질까봐. 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을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민주당, 이게 데모크래틱 파티라고 해서 DP라는 그 약자를 쓰고 있는데, 민주당은 현재 어떤 전략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는 모든 법을 국회에서 다 그 비토놓고 있어요. 다 막아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당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대선 불승복입니다. 근데 이런 전략이라면 내년 총선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또는 내년에 총선에서 다수를 계속 차지하면,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전략을 계속 쓰겠죠. 그 대통령의 모든 아젠다를 다 방해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내 아무것도 못하는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2027년에 민주당은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의 그 큰 전략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서도 다수를 차지해서 윤석열 정권이 하는 모든 일을 지금처럼 방해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정권으로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로 만들어서 2027년 4년 뒤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하는 거. 그래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으면 이 총선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 민주당을 방탄 정당이라고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뭐냐.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여당한테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가결됐다면, 이번에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민주당에서 치워버렸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그 자신을 추스릴 시간을 확보했을 거다. 내년 총선 전까지. 그 혼란을 겪었겠지만, 그 내년 총선 전에 당의 지도체제를 정비할 시간을 벌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내년 총선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재명이 다시 살고 연명한 거잖아요? 연명한 것 때문에 당이 몇 달 동안 더 그 약화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총선을 위해서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근데 저런 면이 있죠. 저도 여기 공감합니다. 이런 면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분석에 빼먹은 게 뭐냐면 국민들의 인식인 거죠. 국민들의 인식은 검찰이 좀 너무한가?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정말 뭘 좀 과하게 했나? 이런 의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주 주말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한번 보셔야 돼요. 중도 민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죠. 지금 민주당이 이거. 영수회담을 제안했잖아요. 이재명 씨가 추석날 아침에.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조건 없이 만나서 민생을 논의하자. 지금 출산율도 낮고 경제도 나쁘다. 그러니 이제 대통령에게 나랑 만나서 민생을 얘기하자. 자기가 마치 민생에 엄청 신경 쓰는 사람처럼. 정기국회 시작하기 하루 전날 자리 깔고 들어 누워갖고 9월, 정기국회 9월을 다 날려먹은 게 본인 때문이잖아요. 민생을 뭐 발바닥 헌신짝만큼도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국회를 한 달을 눌러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냥 입을 깔고 누워갖고 한 달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가 마치 민생을 엄청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한테 이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중도 국민들한테는 저는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들 우리처럼 열심히 생각 안 하니까 한 달 동안 좀 민생을 깔고 누워 있었던 거라는 걸 떠나서 대통령한테 이런 걸 공세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중도의 정치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 국민들한테는 저거 좋은데? 이제 정치 제대로 하자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거죠.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이때까지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피해자 신분의 이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죠. 저는 뭐 이 입장을 완전히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게 대통령한테 오히려 더 부담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런 입장을 보였던 대통령실이 이재명 씨가 지금 갑자기 이거를 민생 영수회담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줄 이유는 없는 거죠.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도 이 사람은 중대 피해자인데 이걸 지금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민주당은 이런 거죠. 전략이 상황이 엄청 달라진 것처럼 대통령한테 단독 영수회담 하자고. 아니 이때까지 피해자하고 안 만난다고 한 건데 지금도 계속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을 지금 만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때까지 안 만났으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걸 알죠. 대통령이 거부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무시당할 걸 알면서도 국민을 향해서 하는 거죠. 나 민생에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나 입장이 완전 바뀌었어. 구속영장 기각됐거든. 나 완전 바뀐 사람이야. 입장이 달라. 이러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피의자라는 것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그 연말까지 지금 선거법 때문에 저 사람 엄청 지금 저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하고 있다는 것도 달라진 게 없고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이거 보실래요? 지금 이거 앞으로 일주일에 세 번 이거 보세요. 일주일에 세 번씩 가야 됩니다. 재판에.
성남FC 대장동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저 백현동 대북송금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을 재판정에 가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당대표 국회의원 이게 다그 여의도 알바, 여의도에서 알바 뛰는 거라는 거죠. 이 사람 지금 다 서초동에 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일주일에 대부분을. 일주일에 대부분 서초동 가서 재판받아야 되고, 저 국회의원이라고 당대표 일은 그냥 아르바이트, 여의도에서 부업하는 거죠, 부업. 부업도 제대로 하겠어요? 일주일에 대부분을 이렇게 저 서초동에 가서 앉아 있으려면 그 전에 변호사랑 앉아갖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그 국회의원하고 당대표는, 알바도 완전히 그냥 초단기 알바죠. 초단기 알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은 지금 처지가 변한 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처지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지금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센 척하는 거죠. 나 구성 안 됐거든. 이렇게 영수회담하자고.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람인데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죠. 영수회담이고 뭐고 이런 거다 쇼다. 저 사람들 저 대통령실에서 안 받을 거 알면서 하는 거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안 중요하면 저는 오히려 내년 총선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열쇠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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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잖아요. 내년 총선의 열쇠 누가 쥐고 있는 거야? 그랬잖아요. 제 생각에는 내년 총선의 국민의힘의 전망을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영수회담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딱그저 구치소에서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구속영장 기각된 다음에 이제는 상대를 죽여서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일을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저 말이 국민들의 마음에 굉장히 울림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저 사람이 저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게 진심이면 이때까지 저렇게 했겠습니까?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면 한달 동안 이불 깔고 누워 있었겠습니까? 국회를 올스톱 시키면서. 그리고 저 사람 주변에서 자살한 사람이 지금 몇 명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치는 이 사람이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저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제일 먼저인가요? 두 번째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이 이 경기지사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잖아요. 형수 씨인가? 그분이 뭐라고 유서를 썼냐면, 이제 이재명 지사님, 정치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이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 주변 사람들의 괴로움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처럼 이분을 자세히 본 사람의 경우고, 국민 대부분은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하는 경쟁을 하자라는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내년 총선을 향해서 가는 레이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분이 정말 앞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죠. 저는 이분이 정말 이때까지의 태도를 확 바꿔서 잘하는 경쟁을 하자. 잘하는 경쟁을 하고 상대를 죽여 없애지 않는 정치를 하자라는 자기 말에 부합되도록 스스로 정말 그 개과천선을 해서 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위기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이미지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중간에 있는 국민들한테는. 그러면 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첫 번째, 국회에서 이 정부 여당의 법안이나 정부 대통령의 아젠다에 대해서 같이 진지하게 협의하고 방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 당 안에서 이번에 비명계들 있잖아요. 색출, 징계, 뭐, 외상값, 뭐, 이런 거. 뭐, 색출해서 처벌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비명계를 딱 끌어안으면, 같이 간다, 이러면서 끌어안으면. 그럼 이두 가지를 보여주면, 이 사람이 지지도가 엄청 올라갈 겁니다. 엄청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이 지금 비명계를 끌어안은 다음에,
계속 끌어안으면, 정말 공천까지 주면, 연말까지 그 비명계들한테 공천까지 주면. 근데 이번에 비명계를 끌어안는다고 해도 공천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저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른 그 시도를 모색하지 못하도록 마치 공천 줄 것처럼 이렇게 묶어갖고 있다가 연말에는 막상 이 사람들을 다 공천해서 다 저 그 학살시켜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국민들한테 나 진짜 저 다시 태어났어. 나 정말 이제 민생을 위하고 타협하고 정치 제대로 하는 정치인이야라는 거를 보여주면. 그러니까 저는 내년 총선의 열쇠를, 굉장히 큰 열쇠를 이 사람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 총선의 전망을 이 사람이 쥐고, 이 열쇠를 이 사람이 쥐고 있다라는 것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갈구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갈급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잖아요. 죽고 죽이는 정치 말고 제대로 민생을 위해서 잘하는 경쟁을 하자. 이걸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본질은 지난 1년 동안 이거를 안 하고 서로 죽이는 정치, 방탄 정치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마치 자기는 잘하는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싹 그 안면을 바꾼 게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는 이 가려운 것을 확 긁어준 거죠. 그럼 남은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자기 말처럼 하느냐. 이 사람이 정말 자기 말처럼 하기 시작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정말 그 쇄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저 국회를 정상적으로 돌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근데 저 비명을 끌어안을 가능성은 꽤 있지만, 국회, 그건 이번 주에 당장 보시면 되죠. 연휴 끝나고 이 사람이 비명계를 끌어안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그 문제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돌릴 거냐, 그 이상한 법들, 자기들도 안 했던 법들을 막 꺼내면서 대통령 거부권만 계속 행사하게 만드는 그런 행태를 그만둘 거냐, 그거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한테도 열쇠가 있는 거죠. 그거를 뚫고 국민들한테 잘 설득하고 민생을 위한 경쟁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도 큰 열쇠를 갖게 되는 거죠. 저는 한 가지 더, 이거 아까 우리 누가 같이 얘기, 우리 배현주 선생님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인가? 이 얘기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는 당이냐, 이 얘기. 이거. 지금 우리 전 대표께서 영웅 하나 만들려다 이재명만 살았다라고 국민의힘과 한동훈을 비판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저는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구속영장을 확신하고 검찰이 이제 저 신청을 했는데, 사실 판사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판사의 사유는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인 역풍을 맞은 거는 맞지요. 국민의힘과 저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인 역풍을 맞았지만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거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 이걸 뭐 게임에다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이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믿는 게 있나 보다 했는데 검찰이 2년 동안 뭐 했나? 라고 한동훈 장관을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 한 말 중에서 이재명 대표 혐의 중에서 백현동 성남FC 대장동까지 솔직히 지자체장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정행위 범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이거 보세요. 강사빈이라는 국민의힘 상근 부대면,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이죠. 이분이 제가 이번에 보니까 22살이더라고요. 22살 청년 정치인인데, 이 청년 정치인이 그 마흔된 또 다른 청년 정치인 이준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단순히 게임 용어를, 그러니까 게임 용어를 이용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말을 했는데, 이거 지금 보세요. 저 한마디도 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롤 게임이래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청년들이 많이 하는 게임 있잖아요. 게임 시작부터 탑이랑 바텀 다 비우고 미드에 이재명 갱 갔다가 딸피 만들어 놓고 막타 몰아줘서
지금 살아서 오물갔다. 역킬 당하고. 이게 되게 다 게임 용어래요. 근데 이 22살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게임 용어 쓴다고 청년들한테 와닿는 게 아니다. 그 이대명, 그 이준석 대표님의 이런 가벼운 모습이 지금 청년 정치에 대한 혐오를 조성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나 같은 진짜 새싹 청년 정치인들까지 혐오받게 만든다. 제발 좀 자중하셔라. 라고 이 22살 청년 정치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22살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준석 대표처럼 그 당신 생각처럼 그렇게 가볍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이고 이것을 정치의 영역에서 자꾸 도망가고자 한 게 이재명의 죄다. 우리 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를 정치의 영역으로 당신 정치하는데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미울 수는 있는데 당신 정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까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국가의 차원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중대 범죄 혐의를 왜 당신 개인 정치하는데 써먹냐라고 22살 청년 정치인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22살 청년 정치인이 참 잘 썼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이 그 마지막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전 당대표까지 했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재명이 했던 이 범죄 혐의 중에서 솔직히 지자체장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게 뭐 범죄 같냐?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저는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저 대장동이라는 사건의 그 구조가 뻔하잖아요. 지금 민관 협력이라고 해서 관은 인허가를 다 해결해주고. 그러면은 값을 싸게 해야 되는데 민을 같이 넣어버리면서 가격도 높이 책정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동네 주민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민한테 다 몰아줬어요. 그것도 몇 명한테. 그리고 이 몇 명한테 몰아준 수익이 공한테 돌아오지 않는 이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실수였냐?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모든 부동산 개발의 계약은 수익이 예상보다 많이 나면 그만큼 얼만큼은 이쪽으로 가져온다라는 조건부 계약의 형태를 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저 성남시는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민간한테 다 몰아주는 구조를 했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지금 중간에서 다 무시당했고. 그러니까 이런 이 어마어마한 구조를 지금 와서 이준석 대표가 우리 여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지자체장이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 22살 청년 정치인이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를 한 거죠. 저 같은 청년 정치인 까지 국민들한테 혐오받고 미움받지 않게 좀 해주세요. 당신이 지금 하는 거는 당신 자기 정치 하느라고 한동훈 윤석열 까내리고 싶어서 지금 이재명의 중대 범죄까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해악을 미친 범죄까지 정치적으로 당신이 지금 그 이용해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새싹들이 또 지금 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참 정치가 생물이다라고 느낀 게 야 진짜 이게 그 저런 20대 또 청년 정치인들이 또 막 그 새싹처럼 움터나고 근데 또 우리 저 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까지 무시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또 그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우리 내년 총선 그 공존의 정치를 자기 당 안에서 그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회 안에서 여당과 협조하면서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을지 그렇게 된다면 진짜 열쇠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그렇다면 저 사람에 맞춰서 우리 국민의힘이 또 더 멋있는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진짜 잘하는 경쟁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열쇠도 되게 커지는 거고 그게 이제 이번 주부터 쭉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고요.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 얘기하고 저 청년 대표의 논쟁을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요 얘기의 저 본질은 뭐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대 범죄는 그 범죄의 그 무게가 작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고 법원으로 넘어갔다라는 의미가 있을 뿐. 법원으로 넘어가서 정말 그 창과 방패처럼 능력을 다해서 겨뤄라, 검찰하고 저 피해자하고 겨뤄라. 근데 우리는 차분하게, 우리 국민들은 차분하게 그 중대 범죄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지켜볼 거다. 지켜봐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저것이 우리나라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느껴볼 텐데 중간중간에 이런 사건들을 가장 본질적인 부분도 자기 개인 정치를 위해서 그 저 써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경계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